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업계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기술적인 분석을 해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인데요. 코스피는 제한적인 수준의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썼네요. 테일리스크는 말 그대로 테일리스크. 테일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꼬리 위험인데요. 원래 이제 정기분포의 꼬리 부분으로 가면은 그 발생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팻테일, 좀 두껍게 저기 생긴 꼬리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치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정도의 리스크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두 개의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리니지 M, 뭐 또 리니지 온라인 이런 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NC소프트 수급도 괜찮고 일단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일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요 그 안전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메리츠정금증권의 채권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요. 한번 잠깐 그 주요 포인트들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후에 2020년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이란을 친 게 아니고 이제 이란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죠. 이 사람을 이제 이라크 공항에서 살인을 한 것이죠. 제거는 저기 나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고 정상 국가에 저기 그 요인을 암살한 거죠. 암살.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테일리스크가 발생했다 그겁니다. 테일리스크.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위험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해소되는 게 아니겠나 싶었었는데 조금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면서 좀 이제 그 이 긴장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은 적어도 안전 자산을 이 사람들에게 선호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은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좀 움직이고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마찰 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전제는 장기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하다. 지금 이제 이란 쪽을 이렇게 건든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란과 사우디가 만나가지고 뭔가 좀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저기 그 모종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은 낮다. 이게 뭐 1월 말에 이제 FOMC가 놓여 있는데 그 수천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적이 그 우려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2020년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대선까지 가는 기간이 울퉁불퉁 범피 로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이벤트는 역시 이 미국 대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은 자기 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테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꼬리 위험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순간순간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지지도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무튼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